자, 여러분, 오늘도 리플사와 XRP에 관련된 정보를 모아서 인사를 드리고 있는 크립토마토입니다. 자, 지금 XRP 가격대 같은 경우는 크게 상승한다라거나 떨어진다라거나 하는 움직임 없이 약간의 하락세 이후에 횡보를 해준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서 시시각각 다가오는 스파크 토큰 에어드랍, 오늘도 몇몇 개의 거래소들이 에어드랍을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아주 반가운 이름도 들어 있었습니다. 자, 그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해킹을 당했다가 최근에 다시 거래소 운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큐코인에서 스파크 토큰 에어드랍을 지원하겠다라고 밝혔고요. 자, 그다음에는 일본의 거래소죠. 리퀴드에서도 스파크 토큰 에어드랍을 지원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기대하고 기대했었던 바이낸스에서 드디어 스파크 토큰 에어드랍을 지원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아, 이 소식을 보고 나니까 약간 한시름 놓을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바이낸스가 지원을 해줘야 이 스파크 토큰 에어드랍 유동성에도 큰 영향을 끼칠 수가 있을 것이고, 이 작은 거래소들도 바이낸스가 하면은 우리도 당연히 해야지라고 하면서 따라가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까지 에어드랍, 스냅샷까지는 시간이 좀더 남은 상황. 다른 여타 큰 거래소들도 이 에어드랍을 지원한다라고 어서 발표를 해줄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이 바이낸스가 에어드랍 지원한다고 발표했는데 이거 가지고 좀 펌핑 좀 주면 좋겠는데 아주 안 오나요, 펌핑?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플레어 네트워크의 이 트위터 페이지를 보시게 된다면 갑자기 일본말로 뭔가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일본 쪽에서도 조만간에 좀 좋은 소식들이 나오게 되지 않을까라고 살포시 기대를 해보는데요. 자, 그 다음으로 최근에 XRP 가격 상승과 더불어 가지고 스파크 토큰 에어드랍으로 다시 한번 XRP가 주목을 받자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는 XRP 지갑 숫자들도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고 하네요. 긍정적인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XRP 짧은 분석도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생긴 분석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XRP가 이 불펜언트에서 위로 솟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속적인 상승을 예상해 볼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사토시 차트뿐만 아니라 달러 차트에서도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과연 이대로 쭉 올라갈 수 있을 것인지 아무래도 지지 확인을 거치는 과정이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 분석가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XRP를 사게 될 줄은 몰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트가 좋아 보이니까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과연 XRP는 이 분석가들의 믿음을 배신하지 않을 것인가? 아니면은 이번에도 뒤통수를 후리면서 모든 사람을 실망시킬 것인가? 다시 한번 이 기대를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RP 떡상 직전의 모습과 비슷하다. 이번에 정말 떡상 가는가? 라면서 기대를 하는 모습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지금 떡상을 가고 있는 코인은 XRP라기보다는 스텔라라고 볼 수가 있겠죠. 좀 부럽지만은 뭐 어떻습니까? 남잘 되면 박수 쳐줘야죠. 그리고 XRP에서 스텔라로 갈아타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요. 괜찮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성투하시기를 바랍니다. 돈 벌려고 들어왔는데 돈만 잘 벌면 되죠. 불법을 저지르는 것도 아니고. 자, 부디 XRP도 힘을 내줘가지고 이 과거의 영광 한번 재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리플사가 이 대량의 금액을 투자한 게임 개발 회사죠. 포르테가 이번에 비디오 게임 산업에 블록체인 기술과 XRP를 도입하기 위해서 새로운 파트너들을 공개를 했다고 합니다. 그들의 이름은 갤리움 스튜디오스, 몬스터 아이디어스, 펜로즈, CG 터보 등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들은 포르테의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게이머들이 게임 내 자산을 관리하고 컨트롤할 수 있게 도와주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자, 어떤 식으로 자산을 관리하고 컨트롤할 수 있게 해주냐? 바로 XRP를 활용해서인데요. 이들이 목표로 하고 있는 이 게임 산업 규모 같은 경우는 무려 1,400억 달러가 된다고 합니다. 여기에 XRP가 직접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포르테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포르테가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에서 개발의 중심은 역시 XRP와 인터레저 프로토콜이 될 것인데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컴퓨터 게임, 콘솔 게임, 그리고 모바일까지 해가지고 게임 산업은 점점 더 커져가고 있으며 이 프로게이머 같은 경우도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죠. 여러 게임들을 통해가지고. 그래서 그 게임 내에서 활용되고 있는 아이템들을 이제 XRP를 통해가지고 사고 팔수 있게 될 것인데, 특히 최근에 떠오르고 있는 대체 불가능한 토큰, 이 대체 불가능한 토큰 역시 XRP를 통해서 거래를 할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개발 중에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게임상의 돈과 현실 세계를 이어주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고스톱 머니를 쳐가지고 돈을 많이 땄어요. 그러면 그 돈을 동네 마트 가서 장을 보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분야의 개발도 이제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기대를 계속해서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자, 포르테 같은 경우는 인트레즈 프로토콜과 XRP를 중심으로 개발하고 있긴 하지만은 개발자들, 함께 협력하는 개발자들은 이더리움, 이오스, 트론 등등의 여러 다른 블록체인 개발자들과도 함께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자, 리플사가 포르테에 투자한 돈이 1억 달러입니다. 자그마치 1억 달러이기 때문에 꼭 제대로 된 성과를 거둬야만 할 것인데 저희가 생각했었던 것보다 빠르게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네요. 그런 점들은 좀 아쉽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별건 아니지만은 센티멘트에서 이야기합니다. XRP가 이 소셜 미디어 언급 숫자에서 이더리움을 7개월 만에 앞섰다라고 하네요. 자, 언급뿐만 아니라 가격도 이제 시총도 비슷하게 올라가가지고 이더리움과 다시 한번 2위 자리를 놓고 막상막하로 경쟁을 펼칠 수 있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아이고 참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이 낯짝도 두꺼운 곰탱이가 잠깐 돌아와서 인사를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곰탱이 영상을 따로 만들기에는 분량이 굉장히 적어가지고 여기다 맨 끝에 첨부를 하려고 하니까요. 이 곰탱이가 싫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여기서 영상을 멈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요청이 있어가지고 잠깐만 볼게요. 분량은 굉장히 짧습니다. 자, 일단 이 곰탱이가 이 그림 하나를 올렸는데 이 날카로운 이빨, 이 뱀파이어가 생각나게 하는 이빨 혹은 야수의 이빨이 생각나게 하는 그런 이빨 사진을 올렸습니다. 지 양치질 잘한다고 자랑하는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한창 XRP 떨어지고 있을 때는 가만히 숨어 있다가 약간 오르니까 이 낯짝도 좋게 능글맞게 기어 나온 곰탱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반겨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들의 반응을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곰탱이가 무려 7개월 하고 11일 만에 새로운 글을 올렸다. 뭐야? 그러면은 세븐일레븐이야? 네, 헛소리였고요. 그 다음에는 합성 짤이 올라왔었고, 그 다음 해석으로는 이 날카로운 이빨은 리플사가 앞으로 더욱더 공격적인 전략을 펼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숫자를 막 풀어 제끼면서 이번에 그가 의미하고 있는 것은 12월 12일이다. 한번 기대를 하면서 기다려 보자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변화가 있었던 그림이 있었는데 예전에는 여기 무슨 손가락 같은 게 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손가락이 사라지고 이제 태양 바로 앞에 곰탱이가 만원경으로 이렇게 째려보고 있는 것을 봐서 이 멍청한 놈이 이 태양을 만원경으로 보고 있어요. 자, 아무튼 거의 다 왔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 외에는 뭐 공유할 만한 그런 해석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었던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랜만에 모습을 드러낸 곰탱이. 그래도 못 보던 녀석 오랜만에 봐서 반가웠다라는 의미에서 잠깐 공유를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준비한 소식들 모두 영상에 담을 수가 있었는데요. 날씨가 추워지고 있으니까 항상 감기 조심하시고요. 오늘 영상도 재미있으셨다면은 토마토밭의 따뜻한 배지밀 뿌리기 여러분께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또 새롭게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